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기사에 도전하게 되었던 계기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할 일을 찾던 중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관리법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배우락 산업안전관리기사 김용원 교수님 첫 강을 시작으로 실기시험 합격까지 총 6개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약 3개월간 공부하고 8월에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실기시험은 8월부터 동영상 강의 수강을 시작으로 약두달반 준비하여 10월 실기필답형 시험 응시 및 실기작업형 시험에 응시하여 한 번에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필답형 문제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보호구 8가지를 다 써야 하는 문제라 빠짐없이 완벽하게 암기를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김용원 교수님께서 보호구가 나올 때마다 말씀하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착용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써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저는 암기 수첩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하는 보호구를 빠짐없이 암기에 둠으로써 해당 문제의 답을 쉽게 써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학습 방법으로 문제 풀이할 때 교재를 보지 않고 전두엽을 자극하여 연습장에 써보는 훈련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교재를 복습할 때도 내용을 가리고 써보는 훈련으로 반복하였습니다.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암기 학습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으로 답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내용 중심으로 노트에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실기시험 준비할 때는 내용을 통째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비계 부품인 띠장, 장선, 가쇠, 밑받침 철물 등 생소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지 사진 자료 등을 보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림을 그려 이미지 암기를 하였는데, 이동식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상 5가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려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훈련했으며,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인강의 장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해야만 하는 제한 사항에 비하면 인강의 장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배우락 인강 앱을 설치하여 출퇴근 버스, 그리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반복 시청하였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자격증이 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가치를 상상해 보고 해이해지려는 마음가짐을 추스려 다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